뉴스 초대석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가 IRS 노티스를 받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은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 대표이신 오영석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바쁘신 시간이죠? 예,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 대표이신데요. 사실은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회계사이시기도 해요.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 뭐 다 좋습니다. 뭐 회계사라고 부르시고 어떤 분은 회계사라고 부르시고 변호사라고 부르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이 직책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씩이나 이렇게 욕심 많게 갖게 되신 그런 동기도 있고 두 업무를 좀 병행하게 되면 도움이 되나요? 아, 예. 그 제가 91년부터 CPA를 쭉 하다가 그리고 93년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하다가 6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법대를 야간 학교 따로 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중소규모 이제 스몰 비즈니스 업소 업무를 주로 하죠. 네. 단순하게 뭐 폐로 계산이라든지 매상 보고라든지 장부 정리, 그다음에 연말 이금 테스트 그런 업무는 결론적으로는 매우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 연관된 어떤 뭐 투자 비자 업무라든지 계약상의 어떤 업무라든지 연관된 어떤 법적인 업무를 이 나왔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런 계기에서 두 가지 다 하게 됐고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회계사로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변호사 또 공부를 하셔서 회계사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변호사로 또 변호사 취득을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아, 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변호사와 회계사 그 직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한인들 중에. 자격증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 둘 다 이렇게 액티브하게 프랙티스 하는 분은 네. 그렇군요. 네. 자,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아, 예. 네, 그 주사무실은 좀 민두에 있고요. 네. 196가에 있고 얼마 전부터 그 벨뷰에 그 세컨 오피스를 작은 오피스를 열어서 가끔가다가 이제 벨뷰에서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리노드에도 사무실이 있고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 벨뷰 쪽에 또 새로 개점을 해서 벨뷰 쪽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오영석 변호사님은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나요? 예, 보통 그 회계사무소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이제 다 하죠. 뭐 아까 말씀드린 폐를 보고 매장 보고 장부 정리, 인컴 보고 또 뭐 라이센스 신청 이런 건 다 하고요. 네. 주로 제 그 고정 회계 고객도 위주로 하긴 합니다만은 연관된 뭐 비즈니스 매매라든지 계약서 작성, 네. 뭐 투자 비자 업무를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뭐 세금 감사가 나왔을 때 대행한다든지 또 그 감사 대행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오디터하고 그 리뷰를 하는 단계를 지나서 좀 더 이제 그 세게 테스코트에 가서 싸워야 된다든지 네. 그런 있으면 그런 업무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결국 고객들은 참 편할 것 같아요. 회계 업무도 맡아주시고 그게 또 법률적인 상황이 생기면 또 법정에서 또 싸워주시고 그래서 한 곳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의 강점이 있다면 역시 그런 것도 강점이겠지만 또 다른 강점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반적인 어떤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 또 강점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도 다른 분이 하는 업무랑 거의 똑같을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어떤 그 고객의 내용이라든지 세금 보고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고 그 데이터가 제 사무실에 바로 어베일러블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그 전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하여튼
몇 년 동안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회계 업무 처리하다가 법적인 업무가 생기면 또 즉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되니까 시간이 우선 단축될 것 같고 또 그 경비도 좀 많이 단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최근에 그 IRS에서 이제 노티스를 받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그 정확한 정보라든가 해결 방안으로 고객들을 돕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돕고 계신지요? 예. 그 이제 뭐 이 내용도 뭐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아주 핵심적으로 그러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특히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서 그 아래에서 한 것이 많은 국세청 업무가 전산화됐습니다. 네. 그 결과 사실은 아이디 도용이라든지 그런 일도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내 국세청 자료에 대해서. 맞아요. 국세청 직원을 반 이상을 절감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보다 공문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선 아셔야 될 거는 거의 대부분의 공문은 초등 단계에서는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보내는 겁니다. 네. 컴퓨터는 종합적인 지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날 동시에 국세청 하나는 유타에서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1000불을 내라고 하고 하나는 900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저는 이 공문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컴퓨터의 지능은 종합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당할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단순한 사안은 맞겠지만 종합적으로 봐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그 공문이 CP24전 단계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돈을 내라고 그랬을 때 사실 꼭 그 돈을 내야 되는 그 인보이스가 아니라 네. 아직 인간이 판단하기 전에 컴퓨터에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서 아, 이 돈을 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세상에 컴퓨터가 사람을 앞서가는군요. 많은 분들이 네. 인보이스인 줄 알고 그냥 네. 하거나 아, 나 이 돈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자 수입이 만 불인 분이 만 불 보고 했는데 컴퓨터는 만 1불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컴퓨터는 1분만 틀리고 다 보고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다른 거고 만 1불을 보고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을 측정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라고 질문이 와요. 세상에. 그 답변 기간 내에 답변 안 하면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에 사람이 놀아나는 게 되나요, 그러면? 많은 그 네. 어려움이 그 되고요. 초등 단계에서 대처하면 아주 쉬운데 그러니까 공문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공문 공부 네. 자체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열어봤을 때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CP24도 못했으면 그것이 질문이니까 네. 바로 당당하게 답변하시면 된다는 거.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단계를 지나서 실제 심각한 어떤 뭐 몇만 불 이라든지 뭐 액수가 책정이 되고 또 벌금도 붙고 지금 당장 다 낼 수가 없고 그런 단계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오디션이 나와서 오디터하고 공방을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콜렉션 듀 프로세스 시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지켜야 될 법률적인 절차에 대한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내가 확인받고 싶다는 그 공판 신청이 있어요. 저는 네.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그 공판 신청을 가끔 가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꼭 정부가 그 절차를 못 지켰기 때문에 어떤 벌을 달라, 벌을 주라 이런 것보다는 당장 10만 불을 내라고 오는데 은행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공판 신청을 하면 일단 모든 것이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브리딩 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해당된다면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좀 적극 추천을 하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국세청과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이 100% 오른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10만 불을 나는 썼는데 국세청 5만 불만 공제하라. 아니면 공제를 올해 하지 말고 2017년에 하지 말고 2019년에 하라.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악용하다가 국세청 직원이 더 이상 인정을 안 해줬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중국적으로는 그 텍스코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CPA나 변호사 중에는 텍스코트의 그 심사를 받아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세금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 중에 일부 있죠. 그렇군요. 뭐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 등록번호도 있고요. 그러면은 네. 나는 경우에 더 이상 나는 합리적인 입장이 있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텍스코트에 계류를 시키면 접수를 하면은 가는 경우에 해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냐면은 국제텍스코트라는 네. 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전혀 다른 에이전트가 지정이 돼서 프랜차이즈 한번 보고 네. 그러고도 안 되면 국제청 세금 텍스코트에 판사하고 티어링을 하는데 이제 큰 액수가 아니면 보통은 DC 안 가고 시애틀에서 하거나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을 갖고 접수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오립하고 끝냈을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텍스코트에 가는 거를 샤이하거나 아니면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최악의 상황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입장이 정당하면은 그런 제도로 활용할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뭐 처음 알았네요. 이 텍스코트가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텍스코트에 또 등록이 된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오영석 변호사 같이 이제 직접 회계 업무 처리하다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텍스코트에 또 의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회계사를 찾아야겠네요. 그죠? 물론은 그렇죠. 네네네. 자 오늘 그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를 통해서 IRS 노티스를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전해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십시오. 예, 전화번호는 425-640-7101. 네, 425-640-7101. 425-640-7101.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는 리누드에도 있고 벨브에도 있고 또 자세한 거는 또 직접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오영석 회계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머리 아픈 것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